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자세한 점검부터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에 전문가님의 공략 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해주시면 오늘의 주식닥터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시간 내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중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 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목요일의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정리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 마감을 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그 훈풍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민간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막판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403선, 코스닥은 801선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지지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6만 7천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5만 1,400원으로 9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다른 로봇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또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 19% 낙폭, 이 밖에 대동기어나 대동, SP 시스템즈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앞서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또 오늘 시장에 또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점검 먼저 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장은 장 초반부터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밀리긴 했으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2시 이후부터 증시들이 하락세를 또 보여지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고용 지표라든지 서비스업 지표들이 좀 둔화가 되면서 긴축을 한다는 이런 우려가 다소 이제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 국채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국채 금리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유가도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이제 수급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증시를 상승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에도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들 나타나줬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후세부터 점진적으로 2차 전지도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음봉으로 전환된 거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CPI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이제 변동성이 아직도 뭐 가시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증시가 다시 한번 훈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연준의 스탠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증시들이 단기간에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내년을 좀 기약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국내 증시 장 후반부에 좀 밀린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후반부에는 살짝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별로 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QR코드는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주시고 참여 코드를 누르셔야 하는데 3270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이 QR코드를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바로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입니다. 또 여러분들 직접 혼자 투자하실 때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나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굉장히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단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그리고 로봇주들의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큰 기대감이 있었던 이 두산 로보틱스였던 만큼 이 전에 많은 로봇주들이 상승을 한 이후에 재료도 역시 크게 소멸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자체도 사실 따따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보다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봇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먼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렸는데 네. 먼저 이제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로봇주들이 미리 먼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상장 전에는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이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계속 조금 로봇주들이 끌어올렸던 상승했던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상장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은 어차피 다음 주에도 로봇 월드가 개최가 되고요.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로봇주들 이런 흐름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로봇주를 좀 접근하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많은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업황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인 것은 분명한데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지금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조정이 거쳐진 이후에는 재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재료 순환율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낙폭이 세게 나온 그런 흐름이라고 조금 보여지면 이런 조정이 끝난 다음에 재차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그룹의 하나 로보틱스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도 연내에 의료용 로봇인 보피스를 출시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로봇주에 대한 업황 기대,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가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각 섹터별로 공장에 대한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는 점진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기업들마다 로봇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도 충분하리라는 만큼 단기 전략보단 중장기 전략으로 그리고 낙폭이 좀 세게 나오는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의 투자 모멘텀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로봇주에 대한 전략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 꽤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 중반대까지 밀렸고 에코프로도 82만 원 선까지 밀렸던 상황인데 일단 간밤에 또 미국에서 테슬라 리비안 쪽에서 많은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또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을 알리는 등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오늘은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그런 흐름인데 네. 자,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살짝 반등일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은 뭐 이전부터 꾸준하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이제 고점에서 하락세가 연이어 이제 장기간 또 지금 뭐 한 두 달, 세 달 동안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제도 테슬라가 공정 개선을 위해서 계획된 이제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발표를 했고 올해 목표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추가 모델들도 출시를 좀 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은 오늘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뭐 리포트가 이제 삼성 SDI라든지 목표가 하향 소식이 좀 나오면서 장 후반부터 좀 밀리는 아쉬운 모습들이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흐름들도 장 막판에는 거의 강보합 수준까지 좀 내려오면서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에코프로가 16배 올랐고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고점까지 또 10배 이상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이제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볼 때 아무래도 리튬 가격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들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충전 인프라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가를 발목 잡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점차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차량 가격도 굉장히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구체에 대한 가격들이 하락세가 오고 배터리 가격들이 하락이 온다고 하면 차량 가격들도 점차 내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거고 소비량들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전략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2차 전지주들 종목 흐름을 봤을 때 양극재 대장주들보다는 다른 뭐 부품주라던가 장비주들 쪽으로 많은 매기가 또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 이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예전부터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좀 컸고 대장주들이 이끄는 상황에서 부품주라든지 장비주들이 같이 좀 따라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연이어 연출이 됐었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전환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비춰지는 이런 가운데 지금은 좀 주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손실로 인해서 다소 힘든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이 시간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지 형성 구간이 70에서 80만 원 선이에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조금 더 밀려서 뭐 82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80만 원이 오히려 이제 하락 전환이 된다. 오히려 80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에 점진적으로 차트가 반등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손실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유효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주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역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또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지난주까지 3분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이 3분기에 워낙에 테마 장세가 활발했다 보니까 3분기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더 많았던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앞으로도 이런 중소형주들을 더 봐야 할지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런 관점에서 다음 또 4분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테마주를 통해서 수익이 나신 분이 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사실 이제 상승과 낙폭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접근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몇 프로 수익 보려고 하다가 큰 손실이 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테마주가 기승을 좀 부립니다. 단기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그러다 보면 회전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대차 거래 대금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이런 대출 규모들이 커지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실 증시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눌리고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이런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게 되는데요. 사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말이 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증시들을 좀 띄우기에는 뭐 이제 녹록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매물들의 회피 매물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대형주들의 연말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낙폭이 적은 이제 대형주들로 매매를 하시면서 대비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매매하는 데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중소형주에 대한 또 앞으로 연말 전략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나 또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 문자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998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종목은 SY이고요. 매수가가 6,960원의 비중 15%.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Y 오늘 종가 6,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 큰 차이 없으신 구간, 즉 지금은 살짝 손실 중이신데요. SY 같은 경우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건설 쪽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더 상승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큰 폭으로 비중 확대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 네옴시티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이제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7,000원이 넘는 구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이 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물량을 좀 소진을 시키고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 물량만 좀 들고 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사우디라든지 네옴시티에 대한 흐름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탄력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S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 샌드위치 패널 이 부분을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아직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무엇보다 실적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내화 제품인 글라스울 패널이 수요가 좀 폭증이 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SY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주 사업들도 흐름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업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양쪽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자회사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이 11월에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데크플레이트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상장 전까지는 보유 전략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가 이제 7,000원이 넘어가는 선에서는 절반 정도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0원 라인까지 좀 지켜보면서 홀딩을 하시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절반은 좀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Y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네옴시티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7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DI 동일이고요. 매수가가 26,400원에 비중 20%.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DI 동일 오늘 4%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27,5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수익 중이시고요. DI 동일은 또 지난달 말쯤에 3만 원 이상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자회사나 자산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가 3만 원이 좀 넘는 시점을 바라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알루미늄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섬유 제품을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이 2차 전지 양극박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 외에도 부동산 가치도 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DI 동일이 지금 시총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I 동일이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2차 전지가 계속 하락함에 있어서도 DI 동일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마 알미늄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마 알미늄 같은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이 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DI 동일은 그래도 견주한 흐름 계속 좀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 소폭 수익권이라고 좀 보신다면 3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시고 절반 정도 일단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반만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지 그 여부 이후에 매도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그 대신 뭐 26,000 원 전 저점 라인까지 좀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으로는 지지 형성 구간이 지금 뭐 지지를 해주고 있고 고점으로는 아무래도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이 좀 돌파돼야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6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또 도전할 가능성 언급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참여 코드가 3270이니까 스캔하시고 3270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 검색식 어떤 선물일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장 초반에 상승을 좀 기대를 했지만 이제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밀리면서 아쉬운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잖아요. 장 초반부터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선매수가 좀 가능하고 그리고 수익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검색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야지만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을 좀 피해서 내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식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점이 많은 검색식이니까요. 들어오셔서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이제 시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얻어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주도주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선물뿐만 아니라 장중에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체크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6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삼부토건 3,300원의 비중이 4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부토건 오늘 1.3% 하락하면서 3,0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가가 3,300원이시라서 최근에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매수가 이하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7월 달까지 급등세가 좀 나왔다가 고점 대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삼부토건은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다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수가 이제 올려놓고 장 후반부터 밀려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타났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부근이 전 저점 부근인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가격대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삼부통원이
3,300원이 매수가고 그렇지만 다소 이제 비중이 좀 4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중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올 시에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셔서 본전 가액 좀 찾으신 다음에 나머지 프로테이지 비중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차적으로는 먼저 3,300원 라인 우리가 지금 지켜본 이후에 그리고 3,500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현금화 하시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모회사 DIE를 통해 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MOU를 좀 체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들도 잔존해 있고요. 그리고 다소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년에 또 총선에 대한 이슈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이 총선,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간혹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하고 함께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부근에서 보시면 여기가 딱 지금 저점 라인이 3,000원이 이탈을 하면 추가적인 긴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갖고 계셨던 이제 시청자님이 갖고 계셨던 3,3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3,500원에서 이제 매도를 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 라인인 3,000원대의 지지 여부 체크를 보셔야겠고요. 3,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5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이고요. 6,600원의 비중 10%. 오늘 상한까지만 평단까지 올까요? 내일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5,0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4,000원 이하까지 빠졌다가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급 반등을 해줬는데 이 앞에서 AI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서비스를 이제 연동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동반으로 오늘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 될 시에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단기 좀 급등이 좀 나왔죠.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한 흐름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폴라리스 세원이라든지 폴라리스 우노 이런 그룹주들도 함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네이버 이제 AI가 공개됐었을 시에 네이버 관련주로 가장 먼저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I가 조금은 이제 밀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이긴 하지만 AI 같은 경우도 사실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확보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증시도 뭐 많이 안 좋았고 어느 업종 할 거 없이 많이 밀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테슬라를 통해서 재도약이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6,600원까지 오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소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피스에 대한 흐름이 전 세계 많은 각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폴라리스가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인 약세가 나중에는 다시 한번 재도약이 가능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내일 아마 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홀딩을 하시되 이제 6,000원 넘어가는 선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런 이후에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내일 윗꼬리를 달게 되면 밀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이 지금 7,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얘 혼자만 테슬라를 등에 업고 가기에는 이제 전 고점까지 가기에는 힘이 붙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매수하고 있는 6,600원 선까지 단기간에 가기에는 이제 그만큼 수급이 많이 좀 몰려줘야 되는 이런 측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일 한 6,000원 정도 선까지 상승이 된다라고 봤을 시에는 추가적인 홀딩 가져가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게 아니라 밀린다라고 생각하면 절반은 좀 현금화 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 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픽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6,000원이 넘는 선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고요. 내일은 분명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5,500원 밑으로 내려올 시에는 단기적으로 손실 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픽스 내일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내일 흐름에 따라서 절반 정도 매도 또는 보유 전략 따로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57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네이버이고요. 매수가가 23만 2천 원에 35%. 안녕하세요. 추매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19만 원 선이 또 무너지면서 18만 9,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AI, 클로버 하이퍼 X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24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었는데요. 다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또 긴축 장기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분은 추매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전략이 좀 더 좋을까요? 네, 추매도 하지 마시고 네, 저기 손절도 하지 않으셔도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 20만 원대가 좀 깨진 이후에 19만 원대, 18만 원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선이 저점 구간에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지지 구간을 좀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뭐 요 정도 자리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좀 계속 늘리게 된다고 하면 손실폭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다시 한번 23만 원 라인들이 온다라고 하면 박스권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현금화를 하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또 18만 원대라든지 19만 원대가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아시겠지만 이 AI에 대한 흐름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막상 공개한 이후에는 주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료 소멸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재진입을 해도 돼야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네이버만 볼 게 아니라 국내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상황까지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공개를 했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실적에 포트폴리오로 편입이 되면서 실적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소요된다라고 하면 뭐 적어도 내년에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관계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도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 좀 저점인 상황이라고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매를 해서 비중을 더 늘릴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섹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만 원 선이 저점 라인, 손절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목표가를 23만 원 선,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지켜보시면서 홀딩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이후에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일단은 지금 비중 그대로 AI 모멘텀 주목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23만 원대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52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TCC 스틸이고요.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 27%, 물타기를 더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2천원지주들의 강세와 함께 TCC 스틸 역시 15% 정도 강세가 나오면서 5만 8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거의 좀 횡보를 하다가 오랜만에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매수가 거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TCC 스틸도 이제 2차 전지가 상승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본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원통형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TCC 스틸이 거기에 대한 수혜다라는 측면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많이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2차 전지 이제 소재 관련주들이 계속 밀려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TCC 스틸이 수급이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TCC 스틸도 지금도 약 이 30%가량 이제 비중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늘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제 7만 원 수준까지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TCC 스틸이 더 올라갈 것보다는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만 원 선부터 지금 5만 원이 이탈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돌파할 거라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7만 원 선이 좀 넘어가게 되면 비중을 10% 미만으로 좀 떨구면서 나머지 종목,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만약에 TCC 스틸이 지금 7만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내려온 이러한 하락폭보다 이제 TCC 스틸이 7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비용을 좀 대비해 본다고 하면 7만 원 정도까지 왔었을 시에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이후에는 오히려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낙폭이 좀 많이 나온 대장주 쪽으로 이제 옮겨 타시는 것도 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라인 7만 원 선이 되겠죠. 매수 근처인 부분 7만 원 선이 넘어가는 즉시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박스 라인들이 좀 이제 지지 형성 구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시면서 이제 매매 전략 구사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오늘 5만 8천 원 라인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6만 원이 좀 넘어가는 상황까지 좀 나타났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인 전 저점 라인까지 이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고점 돌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된다면 비중을 10% 이하로 크게 줄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닥포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모아 데이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모아 데이터 흐름들 봤었을 시에 이제 국내 시장 상황과는 반대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AI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런 장비 개발에 대한 이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예전부터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했었고 그리고 뭐 SK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롯데 등에도 고객 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단은 자회사 메디에이지 같은 경우 지난 3월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좀 공급을 하기로 MOU를 좀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사우디하고 네옴시티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모멘텀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아 데이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하고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유럽 쪽에도 신규로 글로벌 시장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아 데이터를 좀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보다 좀 이제 조금은 밑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 구간을 조금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4,000원이 좀 넘지 않는 상황에서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데 매물을 소화하지 못했을 시엔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오늘 윗꼬리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4,000원이 넘는 자리까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목표가 3,995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25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AI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회사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목표가 3,995원, 손절가는 3,25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공략주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콤입니다. 사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계속 좀 하락세를 연 3일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궤도 위성 이 6G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다시 한번 엮이는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엮이는 여러 가지 섹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8%나 상승하는 이런 모멘트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광증폭기, 광중계기 이런 광네트워크를 좀 제조를 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이슈들이 미국을 통해서 한번 훈풍이 좀 불었었는데 사실 이제 5G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을 형성을 시킨다고 한다면 6G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성에 관련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소형 광증폭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뭐 테슬라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테슬라 파트너사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멘텀으로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안 좋음에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먼저 4,100원 라인 정도 먼저 보고요. 그린 이후에 이제 손절가는 3,250원 보시면서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많이 안 좋은 관계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면 여기서 현금화하는 전략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라이콤이었습니다. 통신 장비 쪽 이슈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이는 이 두 가지 모멘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4,100원, 손절가는 3,250원으로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아데이터와 라이콤까지 공략주 두 종목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